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7월 8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총 13,244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8명이 증가한 총 1,315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9.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이며, 시군별로는 성남시 181명, 부천시 175명, 수원시 105명 순으로 도내 3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군포시가 28.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부천시 20.5명, 과천시 20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1,055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236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7월 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76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4.3%인 255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제2생활치료센터에는 8명의 확진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타 시도 및 외국인 포함 총 263명의 확진자가 도내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생활 중입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어제까지 수원 교인 모임이라고 했던 모임의 이름을 오늘부터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 관련 6명, 강남 방문 판매 관련 1명, 의정부 아파트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3명, 해외 유입 7명입니다. 먼저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 관련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 관련한 확진자는 정일 0시 대비 6명이 증가하여 총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 6명은 고향 원당성당 관련이 4명, 군포 해피랑 힐링센터 관련이 2명으로 모두 귀확진자의 가족, 지인 등 접촉자들입니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며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추가 확진자 중한 명이 6월 27일 군포시 소재 남천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어 동일 병동 환자 28명 및 접촉 직원 20명을 격리 조치하였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 원당성당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미사에 참석한 620명을 파악하여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강남 방문 판매 관련 도내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방문 판매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2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귀확진된 해당 방문 판매 업자와 7월 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접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추가 접촉자 등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의정부 아파트 집단 감염 관련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관련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하여 총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귀확진자와 6월 27일 한 식당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며, 7월 6일 미열 등 증상 발현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며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도내 지역사회 발생 확진 상황입니다. 금일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는 총 3명입니다. 성남시 거주 확진자는 7월 3일 미열 등 증상 발현으로 확진되었으며, 두산 건설 현장에 7월 6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접촉자인 가족 3명과 같은 회사 여자 휴게실 공동 사용자 10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다른 확진자는 광명시 거주자로 7월 5일 발열, 오한 등 증상 발현 후 확진되었으며, 또 다른 확진자는 안양시 거주자로 7월 4일부터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된 후 확진되었습니다. 이들 3명의 감염 경로는 원인 불명으로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 역학 조사 진행 중입니다. 밀접한 환경이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식점에서의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중대본이 발표한 집단 감염 발생 음식점 관련 역학 조사에 따르면,
확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착용한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면서 음주 및 대화 등을 나눈 것으로 확인됩니다. 음식점에서의 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혼접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식사 전 손 씻기 및 손수 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입장할 때와 식사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식사 시에는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되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 통화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실외로 나가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감염이 휴가지 이동을 매개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의 주체로서 개인별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세도 함께 증가했듯이 휴가 기간 방역망에 허점이 생기는 곳엔 언제나 코로나19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분산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